네, 다음으로는 몇 가지 대표적인 뇌 질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뇌가 그 상처받을 때는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은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게 물리적인 손상이죠. 여러분께서는 지금 그림으로 옛날에 그 철도 노동자로 일했던 그 게이지라는 사람의 그 사고 장면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이 다이너마이트가 폭발하면서 이 쇠로 된이그 막대기가 이 튀어나가면서 예, 눈 밑을 뚫고 보시는 바와 같이 전두엽 부분이 완전히 그 파괴되는 그런 그 참혹한 그런 사고를 겪었습니다. 다행스럽게 그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는데요. 본시 게이지라는 사람은 매우 착실한 사람이어서 그를 사고가 나는 당일도 자신의 그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늦게까지 근무하다가 이런 사고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전두엽이 손상되고 나서 이 사람의 성격이 점차 변하기 시작했는데요. 성격이 포악해지고 나쁜 얘기를 많이 하고 술집을 전전하는 등 아주 그 성격이 소위 그 나쁜 그런 성격으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고 더 이상 옛날의 게이지가 아니다라고 얘기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그 물리적인 손상에 의해서 뇌 특정 부위가 소실됐을 때 여러 가지 성격 장애 내지는 그 소실된 부위가 갖고 있는 특정한 기능의 손상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죠. 또 뇌는 이런 물리적 손상 이외에 화학적인 방법으로 손상될 수도 있겠죠. 가장 대표적인 예가 약물 남용으로 인한 그 뇌신경세포의 손상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마약류에 중독되게 되게 되면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것처럼 이 보상 체계에 있는 이 시냅스가 손상당하게 됩니다. 즉, 과도한 신경 전달 물질이 시냅스 틈에 머무름으로 인해서 시냅스의 항상성에 문제를 초래하게 되고 결국 시냅스 후 세포에 있는 수용체의 그 개수가 줄어들고 기능이 저하되고 결국에 가서는 이 시냅스 자체가 파괴되는 그래서 똑같은 쾌감을 느끼기 위해서는 더 많은 양의 마약을 투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증상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자, 이로 인해서 우리 뇌의 온전한 보상 체계가 파괴되었을 때, 이 동기화 시스템 자체가 망가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정상적인 그런 사회 활동 내지는 정신작용을 하기가 어렵게 되게 되는 것이죠. 신경계 이상으로 인해서 생기는 무서운 질병 중에 하나가 치매가 되겠습니다. 나이가 들면은 치매에 걸릴 확률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이 85세가 되게 되면은 노년에 거의 한40% 이상이 치매에 걸린다는 그런 통계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학설들이 있습니다만은 이 아밀로이드 베타에 의한 신경세포의 손상에 의해서 치매가 일어난다. 즉, 그 신경세포들이 다량으로 이 괴사하게 되는 그런 현상을 보게 되는데요. 아직까지도 특별한 치료약이 존재하지 않고 있으며, 특히 노인들에게 많은 그런 그 공포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다른 질병으로서 그 파킨슨병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뇌 내부에 보게 되면은 기저핵이라는 그런 뇌 조직이 있는데, 자, 이 부위가 손상되게 되게 되면은 이 파킨슨 병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래서 운동 개시에 커다란 문제를 야기하고, 결국에 가서는 치매로 전환되는 경우가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도파민 시스템의 문제에 의해서 이런 그 운동 실조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무하마드 알리라든지 교황님도 이 병을 겪었다라는 그런 보고가 있습니다. 또한 이 척추에 있는 척수가 절단되거나 파괴되는 그런 현상으로 인해서 전신 마비 내지는
신체 일부가 마비되는 그런 그 현상을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뇌는 정상적으로 기능하지만은 신체에서 올라오는 여러 가지 감각과 또 신체를 조종할 수 있는 그런 운동 명령이 이 척수라는 다리를 건너지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 마비와 그 다음에 운동 장애를 겪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척수 부상인 것이죠. 이것을 치료할 방법도 아직 뚜렷한 해결책이 나오고 있지 않은 사실입니다. 또한 정신계 이상으로 인해서 다양한 정신병들이 그 뇌질환에 포함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우울증, 현대인의 5명 중에 한 사람은 우울증에 일생에 있어서 일부 내지는 긴 기간에 걸쳐서 우울증에 걸린다는 그런 보고가 있습니다. 다행히 항우울제가 많이 개발됨으로 인해 가지고 우울증에 대해서는 약물 치료가 그리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 정신병의 하나로서 그 정신분열증이 있는데요. 유명한 그 예술가, 뭐 화가, 음악가, 내지는 작가들을 보게 되게 되면은 특히 조울증에 걸렸을 때 뛰어난 뭐 작품을 뭐 만들어낸다라는 그런 그 통계 결과도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런 그 여러 가지 정신질환, 신경계 질환, 또뇌 손상으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뇌 질환들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아직 많은 연구가 우리 뇌과학을 통해서, 신경과학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될 걸로 믿습니다. 아직 그 뚜렷한 치료제가 나오고 있지 않은 이런 상황에서 이 뇌질환은 대부분 난치성의 질환으로 지금 분류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가 뇌를 구성하는 여러 가지 구성 요소에 대한 분자적인, 시냅스적인, 그리고 세포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이런 신경, 정신 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약물 내지는 치료 방법을 개발하는 날이 앞으로 뇌과학 연구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으로 희망하고 있습니다.